JMS 주일 말씀.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육을 쓰고 말씀하시니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셨다. 고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경을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격이다.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이다. 성령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성령을 보는 자와 같다는 것이다. 천지 만물을 보면 만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보고 만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로서 계시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과 성령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이것이니 그가 행하신 같이 힘이 들고 고생되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도 행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과 생명을 빛 가운데 이끌어오는 것과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과 생명을 관리해 주는 것과 약한 자를 위하여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과 전도하여 생명을 인도하는 것과 여러 환난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는 것등 부지런히 생명을 살피며 사는 자들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기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 행하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더욱 함께 행해준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시대다.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됐다. 속이 시원하다. 정말 사랑한다 한다. 말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행하는 자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속해 사는 자다.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나도 행해서 되는데 너희가 왜 행하지 않느냐?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겠느냐? 모으지도 않고 모아지겠느냐? 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나를 볼 수가 있느냐고 하기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보아라. 그리하면 나를 보는 자다. 내가 행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와 동행하고 성령도 동행하며 같이 행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 예수도 그 말씀과 그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 육을 쓰고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행함을 생각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메시아 예수님이 동행함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동행해 주신다. 어떤 자는 자신이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어느 때는 성령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어느 때는 자기가 원하는 자가 동행하는데도 생각해서 이것을 잊으니 함께 동행을 해줘도 모른다.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기도를 진실로 하면 더욱 알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오면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 하리로다 하신 그 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그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만일 사랑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잊지 말고 늘 생각하여라. 그동안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려면 항상 말씀을 주어 그 육신을 쓰고 말씀을 하나니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어떤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 살 자인데 말씀으로 오게 하여 빛에 속해 영원토록 살게 하셨고 어떤 자는 시대 복음으로 택하여 오게도 하셨고 또 어떤 자는 우상을 섬기거나 각종 어두운 주황권에서 살던 자인데 천년 하나님 시대에 약속한 목적을 이루려 말씀으로 택하여 오게 하셨다. 고로 이 귀한 것을 생명시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영원함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실천하게 된다. 그 어떠한 것 때문이든지 영원한 기회를 놓치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육과 영이 됨을 깨달아야 된다. 귀한 자기 생명도 그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도 한번 실수로 안타깝게 사고 당해 죽게 된다. 영의 생명도 신앙의 생명도 마음과 목숨 다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긴다. 그리하면 영이 사망권에 가서 죽은 격이 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냉정하게도 매몰차게도 저버리면 그 은혜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의 육을 통해서 그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각종으로 도우면서 사랑해 주며 저마다 육과 영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희망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주저앉고 깨뜨리면 다시 시간 내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고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말씀을 극히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사랑의 형체를 육도 영도 잊게 되어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섭리사의 형제들을 누구나 사랑으로 대해야 완전한 사랑이다.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볼수 없으되 그 말씀을 볼수 있으니 그 말씀을 보는 자는 그를 보는 자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의 마음을 깨닫는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대 따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은 율법이요. 예수님을 통해 준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시사 그 육을 통해 주신 말씀은 신부가 되는 진리요, 사랑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천년 동안 우리가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한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합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지도자, 사명자, 구원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서 증거하게 하셨다. 신은 육신을 쓰고 그 목적을 행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으나 증거자, 보낸 자를 통해 보는 것이다. 항상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을 해주시며 깨우쳐 주신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의 몸이 되어 기이 쓰여야 된다. 서운하게 생각하면 사탄은 서운한 존재라 즉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서운함은 해가 지는 서산의 운명이다.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까지 항상 도와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전능자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행하신다. 힘들 때는 하나님만 찾고 성령과 주 예수와 자기를 구한 자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성령도 사랑하는 자도 다 지켜줬는데 자신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다. 서로 위로하고 돕고 기도해주며 나 예수의 사랑을 행하여라.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전능자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대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이 뇌와 생각에 차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각이 찬 자다. 그런 자는 어떤 환난에도 안 넘어진다. 각종으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도 그러하다. 각자 기도와 말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매일 끝까지 행해야 된다. 삼위도 예수님도 기대를 걸고 늘 함께 하신다. 기도같이 표적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없다. 아멘.